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사는 삶, 한 인생을 드리는 삶. 여러분과 지금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가 있어요. JJ의 정석. 오늘은 왜 꼭 행복해야 하는가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면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과 새로운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면에서 정석이시며 정답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공격과 수비의 지혜와 권능을 배우고 실천하며 모두 피조물에게 오직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도록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왜 꼭 오직 예수인가에 대해서 나눴고 잠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기본 신학 역시 오직 예수로 결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오직 예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Just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로 Just Jesus Virtual Church. 그런데 왜 이미 배운 것을 이렇게도 자주 반복하며 복습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복습할게요.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이미 배운 걸 자주 반복하고 복습하는 이유는 가랑비에 오시셨듯 자주 반복하고 복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남들과 나누면 세상적 생각과 언행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언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언행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겨나가고 오히려 참 진리가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하는 걸 말씀드렸죠. 즉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적 세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접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수위 조절을 하면서 반복하며 복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라고 전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80억 전부를 하나님의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뇌를 깨끗이 씻고 바꿔서 진리를 자유하며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은 피동적이며 소극적으로만 배우며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배우시고 실천하며 나누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승리하시며 온 세계 80억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분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왜 꼭 항복해야 하는가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은 모두 다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승리하면서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과 나누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 궁금하시죠? 아실 거예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equal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 공식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과 사역, 사업과 사역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인류를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획기적 공식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갈게요. 이 공식의 저작권은 하나님과 저희 Just Jesus에게만 있습니다. 이번 JJ의 정석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공식과 문구들을 나누며 반복적으로 복습할 텐데 이 모든 것의 저작권은 하나님과 저희 Just Jesus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공식은 JJ의 정석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2022년부터 85억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 Just Jesus Virtual Church에 새롭게 가입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특히 한국어만 아니고 영어권과 다른 언어권과 나라에 계신 분들이 새롭게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가족으로 가입하시며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TV 방송과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르쳤던 시리즈를 익히 아시는 분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공식들이겠지만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들, 공식들, 문구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번 JJ 정석 시리즈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고 곱씹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드리고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는 것을 자주 반복하며 복습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며 여러분 역시 다시금 본인을 돌아보며 이런 공식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내가 진짜로 이런저런 가르침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누리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하며 함께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왜 꼭 항복해야 하는가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항복이란 단어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이며 심지어는 어떤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단어이며 개념입니다. 불편하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며 가르치는데 항복에 대한 설교 내지는 가르칠 때 때로는 어떤 크리스천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항복이라는 단어와 그 개념을 이해 못하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불편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단은 아니지만 항복, 즉 surrender라는 단어가 triumphalism, 즉 승리주의를 가르치며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단어예요. 승리주의? 승리주의란 무엇인가? 승리주의에 대한 의견과 정의가 분분하지만 승리주의를 제 나름대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승리만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과 부활을 자주 강조하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저는 절대로 승리주의를 가르치는 승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승리주의자의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고 가르칩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지을지라도 미리 다 끝내셔서 항복이나 회개 따위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십자가 승리만 누리면 세상을 정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가르칩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의 가르침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완승,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며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이미 다 완성되어서 나는 그냥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생각과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주의가 지금만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팽배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다. 마치 이들은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그때만이 아니었고 지금도 꽤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벌써 나눴지만 우리는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성장하며 천국을 향해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나눴죠. 그런데 승리주의자들은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사상은 승리주의 기복신앙이 접목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분량과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나에게 그냥 다 주시고 나는 그냥 받고 누리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는 매우 위험한 사상에 빠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토록 승리주의를 주장하고 믿는 승리주의자들은 자주 자도취적 생각에 빠지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벌써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선택되었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너무 특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친 사상. 신조어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므로 종종 근자감에 도취된 크리스천들, 즉 이런 승리주의자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주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나 크리스천들, 즉 승리주의자들에게는 매우 거슬린 단어가 바로 항복 그리고 회개. 특히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자체를 매우 꺼림직하게 느끼며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승리주의를 가르치는 승리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승과 부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자주 강조하며 가르치지만 절대로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과 공식대로 십자가의 완승과 부활을 부활의 권능을 믿고 누리며 구원을 얻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누리며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과 공식대로.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과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equals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 공식.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과 사역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인류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획기적 공식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적 항복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꼭 함께 해주세요. 항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상대편이나 적의 힘에 눌려 굴복함을 얘기합니다. 즉, 투항함을 뜻하죠. 두 번째, 자아를 굽혀서 복종함.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상대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의 자유지로 항복하고 굴복하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24번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시 중이 아니라서 딱히 항복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의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뭔가와 싸우며 전투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싸우는 상대는 세상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두 번째 싸우는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싸우는 상대는 세상과 마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린 지금 적진에서 교전 중이며 우리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상황과 현실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러므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통치한 이 세상이 바로 적진이 아닐까요?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매일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지금 적진에서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적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상대 역시 세상과 마귀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 나눌게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자주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봤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완승하시고 완성하셨고 모든 영적 전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십자가에서 벌써 끝냈고 하나님께서 벌써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임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투라는 교전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이겨나가며 십자가 승리를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싸우는 교전 규칙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As we fight the spiritual battles, we have two choices in the rules of engagement. 첫 번째 선택, 적진에 살면서 교회만 다니며 원수 마귀에게 나의 자유지로 항복해서, 즉 세상과 마귀에게 나의 자유지로 투항해서 마귀에게 포로로 붙잡혀 온갖 고통 가운데 살다가 심지어는 천국까지 놓치게 되는 거,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적진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매 순간 영적 전투를 싸우며 나의 자유주의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나의 자유주의로 나의 자아를 굽혀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나의 자유주의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원수 마귀를 물론 이 험한 세상과 어두운 현실을 이겨나가며 천국에 가는 것, 두 번째 선택. 영적 전투 교전 규칙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선택 못해요. 세상과 마귀에게 나의 자유주의로 항복해서 고통을 당하던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를 무찌르신 하나님께만 나의 자유주의로 항복해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겨나가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맞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여러분, 제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 제발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토록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교전 규칙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현실적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에게 항복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냐고요? 첫 번째,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강한 자에게 본능적으로 항복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항복하고 투항하는 자연적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연적 본능도 있습니다. 즉, 나의 욕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본능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강렬하게 싸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깁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보고 싶다, 내가 뭘 듣고 싶다, 내가 뭘 말하고 지적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내가 뭘 원하는 등등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따르는 자연적 본능이에요. 이토록 나의 생각, 욕구, 원하는 것과 굳이 싸우지 않고 나의 자유지를 충실하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적 본능인데 이거 역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항복하고 투항하는 자연적 본능인 거 인정하시나요? 그러므로 항복한다라고 할 때 의아하게 여기든지 불편하지 말고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라고 알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본능으로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강한 자에게 항복하며 내가 원하는 것에게도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는 우리에게 성경적 항복이란 내가 나의 자유지로 항복하는 상대를 세상과 마귀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항복입니다. 아멘? 성경적 항복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능으로 세상과 마귀와 나에게 항복했던 것을 나의 자유주의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에서 나오는 초자연적 본능으로 상대를 바꿔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성경적 항복이란 피조물에게 항복하는 자연적 본능을 나의 자유주의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항복하고 복종해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항복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나의 자유지로 상대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되면 항상 좋은 열매, 항상 좋은 결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현재와 미래, 범사의 회복과 축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 그리고 나의 생각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항복하게 되면 아름다운 결과가 보장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에게 항복하면 고통과 멸망, 창조주에게만 항복하면 축복과 영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에게 항복하면 고통과 멸망. 그러나 창조주에게만 항복하면 축복과 영생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다 나쁘다는 것 절대로 아니고 좋은 면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좋으심에 감히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완벽하게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해달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만 항상 선택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현재와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는 물론 나의 생각과 욕구, 즉 피조물에게 본능적으로 항복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나의 자유지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나오는 그 초자연적 본능으로 무조건 항복하고 따르게 되면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항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항복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능으로 세상과 마귀와 나에게 항복한 것을 나의 자유지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에서 나오는 초자연적 본능으로 상대를 바꿔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항복이란 피조물에게 항복하는 자연적 본능을 나의 자유지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항복하고 복종해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굳이 세상과 마귀를 분리해놓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면 그냥 마귀와 싸우며 전투하는 것이지 왜 굳이 세상과 마귀를 따로따로 얘기합니까? 세상과 마귀가 어떻게 비슷하며 다른가요? 또한 어떻게 해야 자연적 본능이며 습관적으로 하는 상복의 상대를 초자연적으로 바꿔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항복을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 모든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상세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편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방식을, 나의 공식을 주장했고 세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에겐 무조건 항복하고 복종하고 따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감히 변명 못하겠습니다.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려주셨으니 더 이상 세상과 마귀와 내가 원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항복하지 말고 나의 자유지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에게만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항복하며 순종하며 나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실천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더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내일은 생방송 좋아요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좋아요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들어오셔서 은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요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시면 승리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And I'm your son.